이 시간은 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꼬들꼬들하게 먹을 수 있는 맛난 그 볶음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하는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한 이틀 건조를 시켜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해볼게요. 아, 그리고 가지 고르는 것은 이게 뜨거우면 이게 이제 쇠지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날씨가 그리 뜨거운 게 아니라서 가지들이 거의 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너무 이게 가지가 뜨뜻하고 이런 걸좀 피해 주셔요. 그건 너무 또 질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늘고 좀 연한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지는 씻어서 이렇게 건조를 해 주고, 자, 가지를 갈라 줘야 되는데, 자, 떡잎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가시가 있으니까 살짝 잡아서 찔리지 않게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오이가 굉장히 싱싱하다는 증거거든요. 가지인데 오이라고 자꾸 말이 새네요. 죄송합니다. 자, 가운데를 자르고, 또 가에 한번더 칼집 넣어주고, 여기도 한번자 이렇게 넣어서 가지가 6가지 되도록 갈라주세요. 이렇게 갈라진 가지를 옷걸이 있죠?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옷걸이에 가지를 걸어가지고, 요렇게, 걸어가지고, 시원한 곳에서 이틀 정도 건조를 시켜주세요. 저도 이틀 정도 건조시켜 볼게요. 가지를 이틀만 건조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하루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일 된 모습인데, 이게 3일이 됐어도 이반 건조가 돼가지고 꾸둑꾸둑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볶게 되면은 얘가 그 식감이 쫄깃쫄깃 돼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물론 또 가지 하나 볶는데 뭘 그렇게 건조시켜서 하냐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지가 이렇게 흔하고 또잘안 먹고 할 때는 그 냉장고에 놔두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건조시켜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팩봉지에다 넣어놨다가 또 필요할 때 볶아서 잡숴도 아주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걸 해볼 건데요. 요게 건조시킬 때 깨끗이 씻어는 했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또 미세한 먼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를 좀 닦아 갖고 올게요. 씻는 것은 흐르는 물에 이렇게 겉표면만 좀 닦아주면 돼요. 담궈서 할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 있으면 꼭 짜주고, 수분이 말라가지고 얘가 단맛이 돌아요. 그래서 영양소도 더 응축이 되고, 이 가지 껍질에는 눈을 좋게 해주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 건조해가지고 영양분도 많을 것 같아요. 가지는 이제 꼭지 부분은 잘라줘야겠지. 꼭지에서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데는 칼집 따라서 이렇게 쭉쭉 찢어주세요. 길이는 3cm 정도 잘라주세요. 가지와 이 새송이를 함께 볶으면요, 또 이게 핵산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 불고기처럼 그렇게 맛을 내주고 또 식감도 좋고, 그래서 새송이를 이제 가운데 갈라가지고 가지처럼 길이를 비슷하게 잘라주세요. 요것도 한 반만 내주면 가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청양, 청고추, 홍고추 두개 정도 곱게 다져주세요.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또 맛도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줘요. 만약에 매운 거 싫다 그러시면 색깔 좀 이쁘게 당근을 가늘게 채 썰어 넣어도 좋아요. 음식이라는 게 색깔로도 먹는 것이라서 색깔도 참 중요하네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가득 3개. 찬물도 가득 3개. 조청 가득 2개. 맛술이나 미름을
한두 스푼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게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가지고 가지를 볶았을 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를 가득 두 스푼 넣어주고. 다진 마늘 한 숟갈, 생강청 한 숟갈, 고추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조청도 녹으면서 양념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휘휘 젓어주세요. 불 세기를 처음부터 강불에 놓지 말고 약불에 놓고서 시작해주세요. 식용유를 3스푼을 붓고 들기름 2숟갈 정도 부어주세요. 기름이 지금 끓고 있어요. 이 버섯을 먼저 넣고 뒤적뒤적 볶아주는데 요때 또 불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저그 상황에 맞게 불 조절을 해가면서 하셔요. 소금을 한티 넣어주세요. 간이 배도록 또 뒤적뒤적 해주고 이제 새송이버섯을 볶을 때 약불에서 이렇게 볶아야 얘가 까불어지면서 수분이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수분과 양념장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가지를 볶았을 때 간이 잘 배서 좋아요. 이게 센 불에다 볶아버리면 수분도 없고 또탈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 조절이 좀 필요해요. 새송이에서 국물도 나오고 얘들이 야들야들하죠. 이때 가지를 넣어서 살짝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거를 볶아주는 이유는 새송이에다가 소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야가 가지에가 살짝 밑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양념장이 들어갔을 때 겉돌지 않고 아주 입맛이 아주 착착 캥기지. 이 정도 뒤적뒤적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지도 좀 번들번들해졌죠? 이때는 이제 불을 살짝 올려가지고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가지도 살짝 밑간이 되고 그래서 그냥 뭉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센 불에서 양념을 졸여가면서 바짝 빨리 볶아내야 되거든. 예, 국물이 많으면 또 가지가 살짝 또 불을 수가 있어요. 양념을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가지가 꼭 불고기 먹는 그런 맛이 나요. 강불에서 5분 정도 잽싸게 볶아줬더니 이 수분도 다 날아가고 딱 좋아요. 이때 꺼줘야 돼. 국물이 너무 없으면 또 상에 올려놨을 때 얘가 또 바싹 말라 보이거든요. 국물이 좀 있어야 위에다 좀 뿌려서 해놓으면 촉촉하고 반들반들 이쁘지.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딱 좋게 잘 졸여졌어요. 깨소금이나 통깨 좀 적절히 저는 한 숟갈 좀 부어서 올려주네요. 가지를 좀 색다르게 볶아봤는데요. 이거 식감도 좋고 맛도 불고기 맛이 나가지고 애기들도 잘 먹어요. 애기들 먹을 때는 고추 넣지 말고 당근을 조금 채 썰어서 넣어주면 이제 색깔이 이뻐서 애기들도 서로 먹을 텐데 그리고 이게 건조가 돼가지고요. 영양분도 응축이 되고 너무 좋아요. 가지가 흔할 때는 이런 식으로 건조를 시켜가지고 봉지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잡수면 돼요. 요거 이런 방법으로 맛나게들 해서 잡숴보세요. 감사합니다.